제자분을 소개시킨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세요. 어디 계시는 누구인지. 안녕하세요. 강동구 길동에 사는 천이별궁입니다. 신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6년 됐습니다. 6년이요? 네. 6년 동안 좀 어땠어요? 딱 중간 아닌가, 선생님? 지금? 6년이면? 신해보기 친구도 없어서 신선생님하고는 일찍 정리를 했었고 그리고 한 3년 세월 지 나름대로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고 막 하고 하다가 나를 만나게 됐지. 내 밑에 지금 와서 된지 한 횟수는 한 3년? 3년 됐어요? 나하고 인연이 된지 한 3년. 근데 내 밑으로 5명이 있잖아. 얘가 넷째. 첫 번째는 이제 벼락 대신이고 두 번째는 이제 소원당 제주도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는 이제 인천의 일회궁 또 얘가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다한궁이라고 이렇게 5명 있는데 그 중에 넷째. 그리고 제일 굿도 열정적으로 하고 이름은 향미야. 장향미. 내가 그래서 향다나 내가 향수가 맨날 이러는데 굿도 참 잘하고 많이 잘해. 성실하게. 그리고 구청에서도 날라다녀.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시키고 해가지고 많이 돼서 내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자 이런 제자도 있습니다 이러고 소개하려고. 천이별경궁이고 6년차. 천이별궁? 네. 6년 돼보니까 어때요? 그 전에는 아 진짜 힘들다. 진짜 곡소리가 절로 날 정도로 힘들다인데요. 지금은 저희 선생님 덕천한 선생님 덕분에 좀 재밌고 즐겁고 아 이게 정말 제자의 길? 신의 길이구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어느 때예요?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는 모르니까요. 사실 옆에서 누가 뭐 기도를 하거나 할 때 받쳐주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도반 상대자가 없다는 게 제일 힘들었었고 뭐 말 그대로 제가 지금은 구청에 선생님 덕분에 구청에 있지만 내가 이 저 구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뭐 그랬으니까. 야 나 얼굴 크게 나오지. 나 뒤로 좀 빠져야겠다. 너. 아니, 저 생각보다 얼굴 커요 선생님. 그 가장 좋았을 때는 어느 때였어요? 지금이야. 지금. 예, 지금이 너무 즐거워요. 배우고 있는 게 좋아요. 배우고 있는 것도 그렇고 뭐 거리를 쓰든 뭐 재금을 하든 장구를 하든 선생님께서 그냥 계속 괜찮다 해주시니까 그 말이 더 잘해. 일취월장하고 있고 또 내가 칭찬하는 게 지금 여기 밑에 얘도 이제 지금 뭐야 천이별궁도 있지만 일회궁 다한궁 여기 세 명한테 내가 소창 50필씩을 사줬어. 내가 소창에다 사경을 하거든. 그 얘네들한테 사경기도 해보라고 줬는데 제일 먼저 끝냈어. 그 50필을. 50필 이게 한 필 쓰는데 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도 다니고 또 내 일에 들어와서 구세에서 구청에서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 50필을 다 썼더라고.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이게 50필을 쓰고 나서 영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열려있고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안 열리고 조금 못 났으면 내 옆에 지금 이거 촬영 안 해. 근데 영적으로도 많이 하고 굉장히 성실해. 그리고 지금 좀 전에도 네가 얘기했듯이 이제 제일 재밌을 때다고 얘기하는 게 아마 그런 것 같아. 구수는 그대로 많이 실력이 늘어나고 또 영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가지고 상당히 기대가 돼. 그리고 굉장히 성실해. 그리고 지금도 지난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자들이 이 지역 간에 이 거리감이 없는가 봐. 지난달에 강원도 고성으로 해서 용궁이랑 검봉산 뭐 산신각 이런 데 기도 갔던 애가 나는 기도 마치고 집에 지금 갔겠지 이러고 전화를 했더니 거제도로 온 거야. 강원도 고성 끝에서
끝으로. 그러니까 이 아이도 이렇게 보면 옛날에 내가 난 지금도 기도를 나 혼자 돌아다니는데 얘도 보면은 기도를 지가 그렇게 다녀. 근데 거리감이 없다 보니까 지도 그렇게 먼지 모르고 무슨 강원도에서 거제도까지 간 거예요. 오, 너무 먼데? 끝인데? 끝이잖아. 지금 거기서 모르긴 해도 한 500km 될 거야. 고산에서는 그 정도 돼. 지난번에 비 많이 오고 막 그럴 때. 그러니까 거리감이 없어. 근데 그거 뭐냐면 기도, 지금 기도라는 게 우리가 어딘가 한 군데 이렇게 꼽히면은 무조건 거기를 가야 되는데 그런 근성을 이렇게 보면은 그건 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내가 소개하는 거예요.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어떻게 돼요? 네, 010에요. 8759-1004입니다. 1004번. 어떻게 받았어, 그분은? 네, 저는. 몇 년 쓰셨어요? 그거요? 저 중학교 때, 삐삐 때부터. 지금까지? 네, 1004번은 그대로. 가운데만 좀 바뀔 뿐이죠. 아, 예전에 팔아먹기도 했는데, 그런 거. 네, 엄청 전화 많이 왔었어요. 네, 팔라고. 팔라고, 네. 일단 전화번호 외우고 싶다. 네. 아무튼 강동구 길동이죠? 네. 길동에 있는 1210 선생님. 네. 네. 많은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좀 애정이나 이런 거, 부부관계 문제, 그리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거를 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많이 좀 찾아주십시오. 덕천함 석정이 인정하는 제자입니다.